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매일 먹는 밥, 이밥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뭐 집집마다 밥들이 이제 잡곡밥 먹는다, 광황밥 먹는다, 나는 은행 넣어서 은행밥 먹어요. 밥한 가지도 허투루 드시는 법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한의학에서 이 장수의 효능을 가진 약재들을 활용한 건강밥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장수 약재들 중에서도 밥맛, 밥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보약 같은 식품들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마입니다. 마. 소화가 잘안 되고 위장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밥안칠때마 한번 넣어보세요. 마 하게 되면 산약이라고 하는 약제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로 비, 위장의 기운을 북돋는 데 많이 쓰는 약효를 가지고 있어요. 마 하게 되면 보비양위, 비위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위장이 약한 체질, 뭐 설사하고 소변 자주 보러 가고 기침 막 자주 하시는 분들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렇게 끈적거리는 점액질 있잖아요. 음기를 보호하지만 체기를 유발시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비위의 기능을 좀 무난하게 보완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위 점막이 예민해서 나는 김치나 과일만 먹어도 속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이 점막의 위축성과 변성이 심해서 점막이 예민한 상태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배추보다 마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의 풍부한 사포닌 그리고 뮤신 성분이 급성 위궤양에 의한 위조직의 손상을 떨어뜨리고 또 항산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서 그 위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의 끈적한 점액물질이 뮤신이잖아. 이게 소화 운동의 윤활제 역할을 하고 위 점막을 이렇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속쓰림이 있을 때도 소화불량에도 좋습니다. 마를 오래 드시면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아미노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양 강장식품으로 분류되는 게 바로 마거든요. 마의 풍부한 뮤신은 당 단백질로서 정력을 높이는 천연 자양 강장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마에는 디오스게닌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물질이 또 많거든요. 이 디오스게닌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이 돼서 몸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기도 해요. 우리가 갱년기에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많거든요. 비타민 B 복합체 하나잖아요. 지방간을 예방하는 그런 인자로 알려져서 각종 지방대사 질환의 어떤 치료라든지 예방에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안칠때 생참마를 껍질 벗겨갖고 뚝딱뚝딱뚝딱 잘라 넣으시는 것도 좋고 맛도 좋아요. 간편하게 먹고 싶다 그럼 참마 가루 요거를 물에 섞어서 밥을 안칠때 밥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복령입니다. 만성 기침이나 폐건강 걱정된다면 복령을 밥에 활용해 보세요. 만성 기침하시는 분들은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고 내 몸에 있는 진액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럴 때 좋은 본초가 바로 복령이에요. 이 복령은 균핵을 이루는 약용버섯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자른 후에 한 3년 이상 되잖아요. 그럼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저장하는 부분에 기생하는 균식물이 바로 복령인데, 이 복령을 맛을 보면 단맛이 나요. 그리고 성질이 평해요. 보기하는, 기운을 보충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폐경락, 위장경락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침가래를 삭히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오랜 질병을 앓고 난 후에 내 몸이 허약해진다든지 잠잘못 이루는 불면증, 또 만성적인 어떤 위장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사용하는 약재가 복령입니다. 특히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은 불면증, 또 가래, 이런 만성 기관지염의 임상 효과가 있어서 폐, 기관지 환자를 치료하는 처방에도 저도 역시 즐겨 사용하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복령하게 되면 항산화, 그리고 당뇨, 항염증 등의 효과가 있는데 국내 연구팀이 이 복령에서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 물질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령은 항산화 작용, 진정, 수면 작용, 면역 증강, 항당뇨, 건위작용,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양리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기침 외에도 불면증, 또 만성 위장병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약재가 바로 복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령을 밥에 나 한번 활용해봤겠다. 그럼 가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령 가루를 살짝 물에 풀어서 밥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연자육입니다. 나 갱년기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연자육 한번 밥에 넣어보세요. 연자육이 뭐예요? 연의 씨앗이잖아. 연밥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연의 씨앗이 여불잖아요. 그럼 구멍이 이렇게 벌어지면 연밥이 떨어지는데 이 연밥을 잘 말린 게 바로 연자육입니다. 문헌에 보면 이걸 연자육을 오래 먹게 돼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수명이 늘어난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껍질하고 심을 제거한 후에 이걸 찌어가지고 가루 내서 죽을 써 드셔도 고소하고 맛있고 또 갈아서 밥을 지어 먹는데 오래 먹게 되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자육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왕에게 진상하는 귀한 그런 약재였어요. 조선 역대 왕 중에서 수명으로 랭킹 1위 장수왕 영조가 연자육을 좋아하셨고 또 신경성 심장병에 있었던 순조 역시 연자육으로 요리한 음식을 자주 먹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즉위한 해부터 스트레스성 당뇨를 앓았던 효종은 연자육을 주로 약재로 처방하는 처방 이름이 청심연자암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자주 복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연자육이 들어간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청심연자음 제목에 아예 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청심, 마음을 맑게 하는 그런 처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로 오는 질환 대부분 감각기관이 몰려있는 얼굴 쪽으로 막 열이 상기되고 열이 뜨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병증을 상열, 하한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럴 때 이 연자육이 얼굴이 막 상기가 되고 붉어지면서 가슴 답답하고 다리는 시리고 약해지는 상열, 하한증 증상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나네. 나 갱년기 안면홍조 너무 심한데. 맞아요. 고기에 응용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막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수시로 막 짜증이 나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마음 가라앉히니까 힘들 때 요때 연자육이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연자육은 은행처럼 통째로 밥에 넣어서 쪄서 드신다든지 연자육 가루 있잖아요. 이걸 물에 풀어서 밥물로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연자육밥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기입니다. 기운 없고 무기력할 때 특히 여름 더위에 나 정말 맥 못 추겠다 하시는 분 삼계탕에만 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밥할 때 환기 넣어보세요. 환기는 단노삼이라고 하는 콩과 식물의 뿌리예요. 복날 보양식에 안 빠지고 들어가는 게 환기잖아요. 환기는 보기약, 그러니까 기운을 보충하는 약,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운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 나는 분들에게는 환기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기의 효능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땀 먹게 하는 효능, 특히 몸이 약해져서 막 식은땀 줄줄 흘리는 내 땀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탁월한 게 바로 환기예요. 두 번째,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혈중 면역글로불린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 면역글로불린은 우리 면역체계의 어떤 강도를 유지해서 기운이 잘 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세 번째, 이 환기 어린이들 성장 촉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환기 추출물 등 복합물이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의 원료로 이미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환기는 부종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몸이 피곤할 때 붓는 분, 또 뭐 피곤하게 되면 눈두덩이가 막 붓고 반지가 잘 안 껴지는 분들, 이때 환기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기는 피부에 새살이 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기를 포함한 콩과 식물에는 이소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요. 피부에 염증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났잖아요. 그 봉합한 후에 피부를 빨리 아물게 해야 돼. 요럴 때. 그리고 허약한 분들 염증이 잘 생기고 잘 안 아물어. 요럴 때. 또 구내염 자주 있는 분들에게 환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여섯 번째, 환기는 뇌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아스트라갈로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많거든요. 실제 임상에서 이 환기만 단방으로 장복을 해서 뇌세포의 손상에도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내는 것으로 이미 그 임상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환기하게 되면 기진맥진, 기빠지고 맥빠지는 그런 허한 상태, 사지가 왜 맥없이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원기가 도저히 없어서 안 나오고 정말 더위를 너무 심하게 타 무기력해 면역력을 돕고 기운을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머리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기를 밥에 넣어 드실 때는 환기를 물에 우린 환기물 요거를 밥물 대신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환기분말 밥물에 섞어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요거 하나 곁들였더니 어머 이거 보약밥이 됐네
장수식품 네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위장 건강에 좋은 마. 두 번째, 폐 건강에 좋은 복령. 세 번째,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뭐라고요? 네, 연자육. 네 번째, 허약해, 무기력해, 환기 추천해드렸습니다. 대부분 이 분말 제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보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분말 밥물에 섞어서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 괜찮은데 나 좀 더 즐겨보고 싶어, 맛이나 향에 적응이 되면 원물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량도 드시는 가족 기호에 맞게 양 조절하시면 돼요. 밥을 지을 때 그 양을 얼마나 넣느냐는 것은 우선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생쌀 양의 한 20분의 1 이하로 아주 조금만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그 후에 조금씩 늘려가서 최대 5분의 1까지 늘려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아이 김 원장, 나는 이 한 가지 식품 말고 얘기한 네 가지 식품 다 넣으면 어때요? 이런 질문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두 가지 이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섞게 되면 비율도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궁합 일일이 생각 안 해도 드실 수 있게 알려드린 거니까 일단은 욕심 버리고 한 가지만 섞어보세요. 아침엔 환기, 저녁엔 복용, 그렇게 섞는 건 오케이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네 가지 모두 약재로도 사용하지만 음식에 적용할 때는 뭐 용량이라든지 사용법을 양만큼 그렇게 막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새끼밥 더욱더 건강하게 드시자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